일단 그 동시효과 상황 8시 59분입니다. 8시 59분 기준에서 뭐 여러 종목군들을 올려놨습니다만 우리 그 기준에서 단기 관심주로 올려드린 그런 종목은 일단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쪽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기준 거래량 자체를 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 주 정도 어찌 보면 공격적으로도 잡아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거래가 실려야 돼요. 지금 뭐 3만 5천 주인데 1,500만 주에 1%면 15만 주, 0.5%면은 7만 5천 주 정도가 동시효과 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거래량은 다소 못 미치지만 일단 그 추이 부분 놓고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강보합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대처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SCI 평가 정보의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 기준점 잘 잡아서 대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도 지금 이제 그 3,50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2분에 이제 그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5%면은 1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무난한데 지금은 110만 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초가 대비 양봉이냐 아주 큰 갭 상승이 아니라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2천억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과열 지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5,830원 대비해서의 흐름 그렇게 해서 4% 갭 상승 이후에 요 흐름이 갭이 유지가 되느냐 시초가 돌리는 흐름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전략도 이제 7%면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말씀도 드렸지만은 고점 대비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인 거고 요 메디톡스도 1번으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메디톡스도 이제 좀 놓고 볼 수 있었던 범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은 꼬리 전혀 없이 들어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뭐 변동성 완화 장치 들어가서 참, 전략 자체 잡아드리는 것도 애매모호하네요.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 메디톡스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맨 위로 자락을 잡아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템포 또 놓친 부분이 있지만 그죠? 놓쳐버린 거죠. 7.97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시효과에 못 잡더라도 그 다음 범위는 잡을 수 있는 기준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미리 이제 좀 전략 잡아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종목별 기준 다시 잡아드리죠. 휴젤 부분도 그 권리락 이후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권리락 이후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휴젤 부분에 대해서 187,700원의 기준점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점 부분을 일단 양봉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면은 일단 권리락의 가격 매립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5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래서 50만 주를 넘겨야 1,000억이 넘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3만 주기 때문에 9시 10분까지 5만 주 그 이상 월등한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 정도만 들여다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휴젤 쪽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신풍제약 올려드렸는데 신풍제약도 2천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그럼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실려주면 아주 좋은데 97만 주. 그러면 9시 10분까지 200만 주가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죠. 어제 고점을 넘겨주는 흐름. 그래서 어제 흐름을 넘겨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강세 거래량만 수반되고 강세가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하고 시초가 넘기는 부분하고 그것만 좀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은 뭐 비중을 단기 종목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니까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의 대처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메디톡스를
그대로 들여다 보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주력 종목 다시 조금 이따 설정해서 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성제도 오늘 좀 시세가 제대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메디톡스 부분의 흐름을 뭐 차익 실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하고 복귀를 통해서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23만 3천 원인데 꼬리 자체가 없어요. 꼬리 자체가 없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양궁으로 쭉 뻗어 올라갔고 이슈가 불거졌었던 종목이고 어찌됐건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계속 높여집니다. 고점이 계속 높여지는데 우리는 지금은 추격 매수는 안 돼요. 어차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추격 매수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는 추격 매수는 단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와 그리고 따라붙을 수 있었는지 여부 그 부분만 좀 들여다보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계속 그 고점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가가 더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캡처 부분을 가져갈게요. 9시 5분 기준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2% 4%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목 가격 27만 원 이탈됐을 때 지금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됐어야 돼요. 지금 절반 이상. 그리고 26만 4천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됩니다. 26만 4천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된다. 그 기준 명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27%까지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재편입을 단행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재편입 없다. 관망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맥락으로 그냥 대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쌍용차를 올려놨다가 빼놨어요. 쌍용차를 올려놨다 빼놓은 거는 아쉽지만은 투자 주의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차는 아쉽지만 투자 주의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쌍용차는 빼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단기 공략주 먼저 올려드리고 이짬불도 거래량이 좀 미흡해서 안 되고요. 메디톡스는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이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거래대금 쌓여있는 종목군들 발생이 되면은 그쪽에 기준 잡아서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풍제약 벌써 치고 가네요. 앞전 고점 넘기면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은 딱 좋습니다. 이게 지금 2조 1000억이기 때문에 그럼 신풍제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을 좀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신풍제약 부분에 잠깐만요. 이쪽에 캡처부터 좀 많이 해두고 신풍제약은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신풍제약 스윙 실패되더라도 좀 발송할게요. 스윙 신풍제약 5% 앞전 고점 뚫었고 거래량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4만 변동성은 좀 나오니까 4만 500원, 4만 10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코멘트 하자마자부터. 아까 분명히 어제 고점 3만 9700원 요 정도 넘기면 좋다라고 했는데 벌써 넘겨버리잖아요. 일단은 4만 1000원 지금 이제 문자 나간 기준에 4만 1500원 앞전 고점 뚫는다고 치고 몰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야 조금 그나마도 밑에서 잡으시는 거고 위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또 고점 넘깁니다. 고점 넘기는 기준에 신풍제약의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문자가 이게 얼마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 참 10%까지니까 지금 범위까지만 그렇게 해서 4만 2천원까지만 설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냐고 이게 4만 2천원 이 벌써 계속 치고 가네. 큰일이네 이게. 자 4만 2천원 편입 4만 7천원 목표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손절 범위는 4만원 이탈로 좀 넓게 잡을게요. 4만원 이탈 시
승절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안타까운 게 라이브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앞정구 좀 뚫고 거래량 실리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 지금 벌써 이미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니 문자가 나가면 아 이렇게 늦게 주냐 다 오른 거 주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예. 아 답답합니다. 9시 10분 기준이고요. 이짬불의 거래량도 지금 37만 4천 주니까 이짬불 들여다보시고 일단 저는 이 부분을 그 전체적으로 전략을 잘라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놓고 보자 했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 그 권리락 이후에 그럼 보자로 했고 그다음에 이짬불 거래량 일부 실려 있고요. 쌍용차도 개장 초부터 들여다봤습니다만 투자 주의 들어가서 안 보고요. 신풍제약은 너무 안타깝죠. 39,700원 그거 넘길 때만 4만 원에만 붙었어도 지금 얼마냐고 수익이 예, 그게 아쉽고 메디톡스 부분도 7% 갭상승 이후에 꼬리 없이 움직일 때 잡아드렸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냐고요. 그 정도 범위까지만. 그리고 나서 조금 숨 돌리고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주력주가 좀 강도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IT 쪽에 삼성전자의 강세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쪽에도 긍정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그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